네, 안녕하세요, 세팅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같은 경우는 GT5의 새롭게 추가된 비전 7사를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 이쪽에 보시면은 2인승의 볼록한 MB사지가 출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격은 247만 2천 달러. 그리고 이동산 제형 같은 경우는 최고속도가 상당히 높고 마찰력급 최대치. 하지만 가속력이랑 제동력이 살짝 낮은데 이거는 실제 운행할 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흰색으로 주문을 클릭하기 전에 설명을 보시면은 이마니테크 겨주도 된다고 합니다. 주문을 클릭 240만 달러. 조금 비싸요. MB사지. 얘는 비싸죠. 아니 디자인 와 주모 싹다 내려요. 전면부가 이렇게 납작하고 이쪽에 선이 이렇게 쭉쭉 그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앞에 헤드라이트도 뭔가 디지털 느낌 나게 픽셀 라이트라고요. 픽셀 라이트 이것도 진짜 상당히 멋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범퍼가 쪼개져 있어요. 이쪽이 살짝 파여있는 모습 양쪽으로 이렇게. 이게 그 뭐야 옛날 글로리안 있죠, 그런 거랑 이제 비슷한 느낌이 나면서 미래 지향적인 그런 느낌. 그리고 휠이 진짜 예뻐요. 그리고 이쪽에 에어덕트 깔쌈하게 달려있고요. 그리고 뒷모습 이 쿠페 라인 이거 진짜 제가 제일 좋아하는데. 그리고 뒤쪽을 보시면은 확실히 옛날 느낌을 많이 살려줬어요. 이 클래식한 감성. 이 차량의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인데 전기랑 수소를 같이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쪽에 보시면은 뭔가 탱크 같은 것이 달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동산 모델 기타 각빅. 그렇지. 이게 뭐지? 혹시 이거 아시는 분 있나요? 앞에 이렇게 뭔가 도시락통 같은 게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부를 보시면은 레이싱 시트가 두 개 달려있습니다. 그냥 뭐 썩힌 나가는 차 같아요. 핸들도 그렇고. 그리고 뒤쪽에는 탱크가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아 근데 진짜 차가 너무 이뻐가지고 타고 다니기 좀 미안해요. 볼록한 프리얼이 있다고요? 어 어디요? 볼록한 프리얼이 GT5에는 유일한 현대차 두 대. 디자인이 많이 차이가 나긴 하네요. MB사지가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프리오리도 이쁘긴 이쁜데 좀 더 이제 둥글둥글한 느낌이죠. 여기 있다 디록소 딱 붙이고 왼쪽이 디록소 오른쪽이 비전 7사. 그리고 사이즈 같은 경우 비전 7사가 훨씬 더 크거든요. 자 바로 달려볼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스타트. 30마일 돌파. 40마일 50마일 60마일 70마일 빠르죠. 이게 뭔가 기어가 없다 보니까 속도가 쭉 빨라집니다. 아주 좋아요. 울컥하는 것도 없고 최고속도는 대략 한 110마일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자 여러분들 혹시 아토마이저 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이 자동차를 뒤집고 싶거든요. 오 좋아 좋아 좋아. 오 됐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이 12차. 아이 구동 방식은 후륜 구동. 오케이. 오케이. 자 다음은 핸들링도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바로 왼쪽. 오 뭐지? 오른쪽. 오 핸들이 뭐지 이거? 왼쪽 윙. 그죠? 좀 무거워요. 뭔가 이렇게 팍팍 꺾이진 않는데 무겁게 돌아가고 뭐 오버스텝 없고 저같은 똥손들한테는 오히려 이런 차량이 좋거든요. 정확하게 돌아간 차. 자 그렇다면 이제 이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소로 갈 거고요. 내구도 풀업. 그 다음에 바디 트림. 저같은 경우는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브레이크 풀업. 그 다음에 소형 날개 같은 경우는 옆에다가 이렇게 수염을 달아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얘도 건드리지 않을게요. 엔진 풀업. 그 다음에 펜더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건드리지 않을게요. 원본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그냥. 그 다음에 앞범퍼도 스킵. 그 다음에 후드 액세서리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이런 것들을 달아줄 수가 있겠습니다. 후드 고정 핀. 그 다음에 후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차를 좀 더 깔쌈하게 꾸밀 수가 있겠어요.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경적은 아무거나. 그 다음에 이마이테크 원격 조종 유닛이랑 미사일 전파 방해장치 저는 둘 다 달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조명 제논 헤드라이트. 네온 키트는 앞면 뒷면 옆면. 네온 색상은 화이트. 그 다음에 상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상징들이 있는지. 오 이거 완전 레이스카 같다. 건드리지 않을게요. 번호판 풀업. 그 다음에 근접출에 저 같은 경우는 달지 않겠습니다. 자 다음에 도색 1차 색상은 메탈릭에서 아이스 화이트. 그 다음에 2차 색상은 핫핑크 갑시다. 그 다음에 트림 색상 아이스 화이트. 그 다음에 조직 상징 팅 달아드릴게요. 민트 딸기 핑크요? 어? 민트 안 할 건데 민트 하면은 이런 느낌인데요. 어? 잠깐만 이거 못 찾겠는데? 민트로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붕 같은 경우는 뒤쪽을 이렇게 막아줄 수 있어요.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플리터 같은 경우는 여기 밑에 이것도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스포일러. 기존에도 스포일러가 달려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더 거대하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얘 뭐야 이거 독서실 스포일러? 아니 다운포 스키트. 그 다음에 차광대 같은 경우는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서스펜션은 가장 낮게. 그 다음에 휠. 휠은 건드리면 안 돼요. 타이어. 타이어 향상 방탄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조직 연기. 창문은 리무진.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자 여러분들 타면은 드래그레이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서 네오 페가시 젠트로노 베펙터 BRA 우베르막트 니오베 페가시 테즈렉트 D클라스 비게로 제텍스 컨버터블 볼록한 MB사지 볼록한 프리어리 D클라스 비게로 피스터 네온 베펙터 BRA 베펙터 LM87 페가시 토레아도르 그로티 이탈리 GTO 아니스 GR350 출발 스타트 가자. 오 좋아. 3등이 아니구나. 자 보시면은 볼록한 MB사지 전세계 수십억대 슈퍼카를 제끼고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 조심조심 제발. 몇 등이야 이거? 3등? 4등? 3등 4등 이 정도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네노라는 람보르기니 페라리 부가티 이런 차량들 제가 다 이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이 정도면은. 자 다음에는 길거리 레이스를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경마장까지 갈 거고요. 모든 기술 허용. 어 뒷버퍼가 휘었다고요? 응? 뭐 괜찮아요. 이 정도는 뭐 반창고 붙이면 낫습니다.
가자 사트. 오 카바로 윌링 그리고 토리아도르. 아이 잠깐 여러분들, 아 이거는 빗길이라서 어? 아, 조심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살짝 미끄러졌군요. 오케이 볼록한 프리얼이 먼저 갑니다. 브레이크. 오 핸들링 진짜 좋다. 오 8433님 부스터를 쓰시는군요. 아 도스크님 쓰세요. 아 예예 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브레이크 프로비 아니라 어디까지 가는 거야. 아 이거 잠깐 잠깐만. 자 1등은 공백님 토레아도르. 그것도 나쁘지 않죠. 안돼. 오 아 큰일 났겠다. 자 세팅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땡땡땡. 8등 나이스 샷. 20명 중에서 8등 나쁘지 않은 결과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서킷 레이스 할 거고요. 두 바퀴 돌 겁니다. 한번 돌아서 여기 찍었다가 다시 한번 돌아서 여기 찍으면 땡땡땡. 온갖 비매너 플레이 가능합니다. 대신 총만 쏘지 마세요. 폭탄도 안 되고. 두 바퀴 출발 사트 가자. 사트 사트. 아니 저기 트럭 지금 역주행 하는데요. 아니 그래도 되는 건가. 오토바이 쌈장님 조심하세요. 핸들링 나이스 샷. 커브를 이렇게 스무스하게 지금 포르쉐 날아갔어요. 오 미트 트럭 미트 트럭 조심해야 돼. 나이스 샷 피했고요. 왼쪽 아이고 뒤집어졌습니다. 미트 트럭 한 바퀴 돌았고 오오오 네 살짝 위험했어요. 어이쿠 깐데 지금 결승전이 에라이 에라 이런 젠장 여기까지인가? 잠깐만 오마이갓 아니 자 민트가 곱빼기 몇 등인지 모르겠군요. 자 다음에는 오프로드 성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출발 스타트 갑시다. 과연 볼록한 MB사지의 오프로드 성능은 어떤지 놀라시고 힘 자체는 훌륭합니다. 다음에 여기 이쪽으로 이쪽으로 다음에는 핸들을 팍팍 돌려볼게요. 차가 돌아가는지 볼 겁니다. 안 돼! 나이샷! 이쪽으로 출발! 아 잠깐 다시 뒤로 왔다가 가볼게요. 뒤로 왔다가 니바님 저거 성공이죠? 오 나이샷 드라우그루.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아이 주누님 태지력 되게 올라가요 여기.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못 올라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야 경사가 심하지 않은 곳으로 가보자. 아니 포르쉐도 올라왔는데 이게 각도가 안 나와요 지금. 그쵸 후륜이라서 좀 많이 힘들어요 이게. 출발 오프로드는 그냥 성능이 이 정도. 사륜이면 좋겠지만 후륜이라서 제약이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평가를 찍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디자인이 정말 잘 나왔어요. 성능도 준수하고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